되게 밝은 분이신데 무슨 사연일지 궁금하네요. 자, 먼저 10분 네. 이어갑니다. 자, 스타트! 네, 어머니랑 아버지랑 지금 이혼을 하셨으면 하는 게 저희 동생과 저랑의 생각이고. 에? 다른 것보다 저희 집안 일인데 지금 또 얼굴 공개를 안 한 이유도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또 있어요. 네, 이제 가정폭력이라고 해야 되는 게 좋아요. 네. 아, 네네. 저희가 어렸을 때는 당연시 아무래도 시골에서 저희가 네, 자라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어머니가 맞는 게 아무렇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싸움이 반복이 되고 술도 안 드시고 이렇게 가정폭력이 이루어지고 이게 저희한테까지 이게 있다 보니까 이게 마음의 짐이 되더라고요. 그 어느 정도였어요? 그 폭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 폭력인지 일단은 그릇 던지는 거는 기본적인 거고 그릇을 던지나요? 그냥 네. 이래가 누워 얼굴에다가 얼굴이든 어디든 뭐 아무데나 그냥 네, 그리고 제가 정말 심하게 했던 거는 봤던 거는 저녁 안 차려줬다. 오후 그것도 저녁에 6시 맞춰갖고 어머니가 오셨어요. 일 끝나고 왔는데 네. 왜 늦게 왔냐 이러면서 막 오만 진짜 이 담지 못할 욕들을 하면서 야구 배트로 문장을 놓고 때리시더라고요. 야구 배트로 문장을 놓고 때리시더라고요. 어머 야구 배트로요? 야구방망이라뇨. 아우, 어우, 막 머리가 막 쭈삐 쓰네. 지금 이 사례자가 지나왔을 어떤 시간들 이런 게 간접적이지만 느껴집니다. 그렇죠? 닭백숙 펄펄 끓고 있는 닭백숙을 던져서 완전 머리 뒤집어 쓴 적도 있고. 아... 어머니. 심지어 흉기까지도. 아... 앞에서 네가 죽니 내가 죽니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지우고 싶은 기억 중에 하나인 거죠. 아, 아유 부모로서 참 낳아줬다고 다 부모가 아닌데 사실. 계속된 아버지의 가정 폭력 때문에 찾아오신 분입니다. 이거 굉장히 폭행 정도가 심각해요. 특수상해나 특수폭행, 뭐 어쨌든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범죄 행위인데 혹시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신 적은 있나요?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네.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네.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그런데 경찰서 신고했고 네. 이제 경찰관이 오셨고 말렸어요. 네. 어떤 분한테 네. 말렸는데 경찰도 뿌리 치시고 바로 그냥 발로 오거든요. 근데 정말 심각한 가정폭력이에요, 이거는. 그래요, 이게 시골이다 보니까 경찰들도 이제 서로 또 다 알잖아요. 동네가 좁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